안녕하세요, 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이수빈입니다. 북한하면 어떤 색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북한에서는 흔히 상징색으로 인공기의 색깔인 붉은색, 푸른색, 흰색을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혁명을 의미하는 붉은색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고도 합니다. 당 중앙청사의 당기와 최고사령관기도 붉은색이고 인민의 정신도 붉은기 정신이라고 나타내죠. 하지만 최근 북한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다채로운 색깔로 물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물이나 선전물에서 살구, 민트, 분홍색 등의 파스텔톤 계열의 색상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로 건축 월간지인 조선건축에서는 컬러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컬러를 과학적으로 적용해서 병원에는 안정감을 주는 흰색과 푸른색을, 호텔은 친절한 느낌을 주는 누른색, 연풀색, 분홍색을, 학교 건물은 젖빛색을 사용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2013년 10월에 개장한 평양의 문수물놀이장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입상이 있는데요. 이 색 또한 천연색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변화를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색을 표현하는 데 있어 북한과 남한이 조금 다르다는 것 발견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귀한 분을 모셔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짠! 궁금한 게 뭔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방색은 북한에서 조금 다른 색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남한은 흔히 이제 진초록 그 계열을 국방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항토색 색깔이 나는 천을 국방색이라고요. 북한에서와 남한에서 색을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남한에서는 외려어로 된 표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외려어를 사용 안 하고 고유어로 그걸 풀어내다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아, 그러면 제가 외래어로 된 남한 말을 한번 말해볼 테니까 북한 말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카키, 풀색, 쑥색, 소라색, 연하늘색, 베이지색, 젖빛색, 살색이... 이게 사실 젖빛색은 많이 안 써요. 버건디색은 어떤 건가요? 짝지색.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짜지색. 맞아요. 천천히 발음을 하셔야 돼요. 아, 네. 오, 색깔이 되게 강렬한 것 같아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풀색. 완전 풀색. 확실히 북한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예쁜 옷이 근데 진짜 많아요. 제가 있을 때보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저도 이제 북한 떠난 지 6년 정도 됐거든요. 저렇게 근데 풀색 옷, 막 이렇게 하늘색 옷도 저렇게 막 다양하게 보급은 되지 않았었거든요. 보면서 와, 북한도 변화하고 있구나. 조금 더 즐기다 올 걸 그랬나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색깔이라고 이렇게 TV에 나왔더라고요. 나라 씨는 보통 네네. 북한에서 어떤 색 옷을 즐겨 입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레이스가 있다든지 핑크색으로 되어 있다든지 앞에 공주 그림이 있다든지 아, 조금 그 귀엽고 조금 알락쿵 딸락쿵한 거. 교복 같은 색깔은 어떤 거였나요? 교복은 봄, 가을, 겨울은 검정색이고 여름에는 벗을 수가 있어요. 위에 자켓을. 한국은 블라우스 선택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쵸. 북한은 블라우스 선택을 마음대로 가능해요. 블랙 입어도 되고 핑크 입어도 되고 하늘색, 흰색 다 입을 수 있어요. 크리에이터 수빈이와 나라가 함께 북한의 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남북한이 서로 다른 표현으로 색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신기했고 북한이 다채로운 색깔을 사용하는 것도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북한의 밝은 컬러가 트렌드가 된 것처럼 남북한 관계도 하루빨리 핑크핑크한 그 기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